어서오세요. 저 진짜마대 유튜버 윤용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영상 업로드할 내용은 뭐이 영국제 아큐어스큐텀 코트가 아닙니다. 이 60년대 아큐어스큐텀 코트가 아닌 이 영국제 옷을 입고 가만히 있어 보자. 영국 명기. 자, HMV 히즈 마스터스 보이스 1926년에서 가만히 있어 보자. 32년까지 사용된 나팔이 사라진 이후에 뭐랄까? 그라마폰 스탠다드 포터블 모델 101. 10의 모델입니다. 30년대 나팔이 사라지고 24년경에 포터블이 등장합니다. 휴대용이죠. 자, 이 영국제 이 명기입니다. 그 뭐랄까 니퍼 개로서 유명한 자, 요놈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말 그대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 빼서 분리도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제가 요놈 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도 오래돼서 나도 이거 까먹었네.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 일단 제깁니다. 그리고 요거를 찰칵. 자, 이 경쾌한 소리 들리시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 니퍼 개가 유명합니다. 히즈 마스터스 보이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SP 듣는 곳이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AP가 나오기 이전에 SP라고 하죠. 자, AP보다도 크기가 작습니다. 일명 돌판이라고 합니다. 돌파리가 아니라 돌판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무척 작아요. AP에 비해서. 자, 이거 망실 없이 낮장 없이 모두 다 건재합니다.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60년대 이전에만 볼수 있으며 60년대 이후에 AP가 등장합니다. 그 AP, 프리 AP 이전입니다. 자, 요런 디자인부터가 30에서 50년대 그때 디자인입니다. 빅터. 그리고 이 데카레코드 아주 유명합니다. 비틀즈가 여기서 오디션을 봤는데 빼지 먹었어요. 얘네가 아주 땅을 치고 제일 크게 후회한 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데카. 뭐 음악에 그렇게 관심 잘 모르시는 분들 데카 레코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요런 것도 모두 낙장 없이 채굴 치면 뭐 찢어진 거나 뭐 그런 거 분실 없이 모두 다 건재합니다. 뭐 RCA, 뭐 빅터, 콜롬비아. 저도 이분들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뻔뻔하지 알죠? 빅터 레코드. 한번 얘네들 아이고 이거 오래돼서 이거 뭔가 떨어졌네. 오래된 책들도 오래되면 얘네 떨어지잖아요. 가만 있어 보자. 이거 어딨냐? 가만 있어 보자. 요거네 요거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미스 브라더스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분들 진짜 생존했던 실존 인물들이에요. 가만 있어 보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조심히 열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일단 올려놓고 가만 있어 보자. 일단 요거를 태엽 감듯이 돌립니다. 몇번 돌릴까요? 하나, 둘. 뭐야? 이게 플레이어입니다. 멈추게 할수 있고, 이게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복스 넘버 4. 자, 요놈. 이게 바늘 핀. 체스 때에다 찌르면 돼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게 평균 속도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슬로우 하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On the bank of the woman for 자, 다른 노래 듣고 싶으면 요거 반을 이동하면 돼요. 자, 이게 거의 100년 전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여기가 스피커입니다. 자, 일단 자, 뭐 건전지나 뭐랄까? 건전지나 전기 없이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은 물건이도 이렇게 소리가 짱짱합니다, 아직도. 자, 그리고 이거 끌 때는 먼저 사운드 박스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거 정지 버튼 누르면 됩니다. 으이, 칠판 끄는 소리.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잠글 때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하고,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포터블. 자, 한번 볼까요? 가만 있어 보자. 이 당시 그 전만 해도 뭐랄까, 나팔이 엄청 컸어요. 나팔이 엄청 컸는데 지금 무슨 여행용 가방, 무슨 상자 들듯이 말 그대로 포터블. 뭐 80년대, 70년대, 90년대 그때 마이마이가 유행했잖아요. 20, 30년대 때 그때 당시에 마이마이였습니다. 뭐 70년대 뭐 이렇게 막 어깨에 매면서 막 해변가 막 누면서 막 테이프 틀면서 뭔 말인지 알죠? 이거 그 20, 30년대에 진짜 부유층들의 전유물들, 뭐 이것도 무슨 뭐 턴테이블처럼 이러고 놀았겠진 않았겠죠? 자, 교양 있게 태엽 감으면서 이렇게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인들 시켜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노래를 들었겠죠? 자, 이게 누가 뭐 음향기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여행용 가방 같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그 100년 전 음악을 살려서 HMV 히즈 마스터스 보이스, 이 니퍼 개로 유명한 그라마폰을 오늘 재생도 해보고 노래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감으면은 다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기나 배터리 뭐 그런 거 없이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아한 맑고 고운 소리들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지트 놀러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와 이런 음악들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진짜야만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